버스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조정 기간을 갖는데 준공영제 도입이 핵심 쟁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하수에 대해 라돈 검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99곳이 대상이고 해마다 대상을 늘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도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준비하며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청주시 노인복지관에서는 특별한 무료급식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 2,500원짜리 한 끼 식사가 감동을 주게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연장에 합의하면서 오늘로 예고됐던 총파업은 일단 면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협상 결과와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오늘 자정 무렵까지 진통을 거듭한 청주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과 조정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총파업 사태는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 동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노조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그냥 무사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많이. 버스가 안 되면 차 없는 사람은 택시를 타야 되고 택시비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측의 입장에 노조가 일정 부분 공감해 협상 연장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입니다. 적정 운송 원가 산정을 놓고 청주시와 업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전면 파업 추진을 결의하면서 사실상 청주시의 공이 넘어간 겁니다. 조기 그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적정 운송 원가를 합의를 통하여 준공영제 시행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표준 운송 원가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열흘간의 추가 협상 결과 여기에 준공영제까지 협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불안한 파업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알았는데요. 라돈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발암 물질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지하수에 대해서도 라돈 검사를 실시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먹는 물과 관련한 환경부 자료가 전해져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11년간 전국 4,700여 개 지하수 수도시설을 조사한 결과 17%에서 미국 기준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충북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01곳이 포함됐습니다. 라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오래 노출될 경우 폐암과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라돈을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99곳에서 라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첨단 검사 장비까지 들여왔습니다. 도내 마을 상수도 364개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연 2회 검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라돈 수치가 높은 곳은 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을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전역에서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전체의 라돈 분포 실태를 조사를 해서 향후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 개발 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검사 지역을 확대, 보다 정확한 라돈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실업률과 고용률, 취업자 수 등 3대 고용 지표가 동반 악화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결과 지난달 충북의 실업자는 3만 4천 명으로 전월 동월 대비 1만 2천 명, 55.3%나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용률은 63.2%로 1.1%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급감하며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촌지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일부 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해바라기와 개나리로 장식한 꽃마차에 오른 선생님들. 제자들의 깜찍한 행동이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 그리고 항상 이제 밝게 생활하고 성실한 일을 모습이 너무 좋고 오늘 너무 고맙다. 학교 2층 복도는 작은 버스킹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피아노와 전자 기타에 맞춘 노래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학생 오케스트라단의 스승의 날 연주는 사제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맨날 며칠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감동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받았어요. 애들한테. 하루를 사제 동행의 날로 정한 학교에서는 5월에 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컬링이 원안에 더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와 아쉬움이 엇갈리지만 승부와 관계없는 모두가 행복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그린 선생님들의 캐리커처와 편지를 드리고 일부 학교의 교사들은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주기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교권 추락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뜻깊은 행사는 더욱 빛나고 따뜻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청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아주 값진 무료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관 회원이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유산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해달란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 노인복지관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식당 안에도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평소 복지관 회원들에게만 2,500원인 급식이 오늘만큼은 모두에게 무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복지관 회원 고 김정숙 여사의 유언에 따른 겁니다. 돌아가시기 때 저희 복지관 많은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유언을 남기셔서. 고 김정숙 여사의 자녀들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고인의 유언을 받들어 급식비 부담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어머니의 유산 1,000만 원을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료 급식이라서 아이고 오늘 또 김정숙 여사님 점심을 얻어먹는구나. 복지관도 벌써 4년째 고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 맞춰 모든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우리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곳곳에 더 널리 퍼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굶는 어르신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작은 뜻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료급식을 그 어떤 식사보다 더욱 값진 한 끼로 만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한국공항공사 민원 게시판에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청주공항에 경찰과 폭발물 감시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어느 공항인지 특정되지 않아 전국 모든 공항에서 확인 작업을 했고 청주공항은 특이사항이 없어 4시간 만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가 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벌인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주 청원구청장을 상대로는 건축물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청주시 북이면에 소각장 설치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창원구청에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근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충주의 식산은행이 이 같은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충주 식산은행입니다. 식민수탈의 흔적으로 보존과 철거 논란이 맞붙자 충주시가 문화재청에 판단을 물어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묵은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근대 문화전시관 활용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철거를 주장하는 측은 식민 지배의 미화를 우려하며 식산은행 신축으로 소실된 충주 관아의 복원을 주장합니다. 제 강점기에 있던 모든 건물을 다 복원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철거 자체가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존을 주장하는 측은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며 일제가 만든 호암 저수지 칭송비 등 식민 역사의 흔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할머니 할머니들 부셔야 됩니까? 그러면 청나라의 몽고의 능욕당했던 이 땅은 다 파내야 됩니까? 대단히 극단적인 논리입니다.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인 충주시는 문화재청의 판단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근대 문화전시관 유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충주 식산은행의 철거와 보존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는 17일 공개 토론회가 열릴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네,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납세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개선해야겠죠. 청주 기업인들과 과세당국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청주로 초청해 세무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R&D 인력의 급여는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이들의 퇴직금은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연간 퇴직금에 대해서 R&D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세액금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법규적인 필요사항이라 지역에 충분히 신청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콕 찍어 건의했고 대전청은 개선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두영 회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내수 부진 등 기업들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동신 청장은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기업인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운영을 함께 책임진 서로의 파트너라는 저희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애로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의 기업인이 가업 승계를 하려 해도 상속공제 사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은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자유한국당 정호택 의원이 청주 오창 후기리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소각장 대책 마련을 위해 청주시 오창읍 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의원은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충북도청에서 주식회사 DF텍과 2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F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장비 부품 세정, 코팅, 정밀 부품 제작의 3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고 2021년까지 청주산업단지에 시설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고소고발장 등 입건 경위 서류의 열람 등사와 대리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기회 부여 등 다수의 사항을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13일 제천의 한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폭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작업에 참여했던 원청기업인 LG화학이 실험 과정에서 어떠한 화학 물질을 배합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천시 수산면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불이 나 산림 5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등산로 인근에서 불이 난 점 등을 고려해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에는 제천시 왕암동의 한 반도체 소재 제조 공장에서 전기압선에 의한 불이 나 3,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이 5달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청주세관의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충북 지역 수출은 18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0.8%에 그쳤습니다. 품목별로는 일반 기계류가 73%나 증가하며 14.7% 감소한 반도체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네, 저는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